오늘 집에 비친 천안함의 조각 주동강이 난 자국의 어린 누군가 희생한 그걸 정치가 덮어 정권 입맛을 맞춘 그들에게 그저 맛있는 저녁 한 끼에 불과한 답은 정해졌어 알잖아 지금은 좌파 정권 천안함은 불편한 사건 북한을 먼저 죽은 장병은 됐어 북한이 좀 더 억울하게 꾸며 마음 믿지 못할 정부계 시대여 북한부터 지켜 생존자들은 모두 다 비켜 내게 방이 되면 니들 조금 더 좌초로 만들어 내 권력은 방송도 만들어 복침을 침모로 만들어 내게 충성하는 공중파 비리와 작가를 화려하게 북한의 유리한 역사를 바꿔 얼마든지 너희를 속여 속은 자들은 우리를 눕혀 우린 그 표로 또다시 역사를 꾸며 저기 저 북한의 충성을 다하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솔직히 억지 같은 방송이긴 냈지만 그래도 문바놈들이 댓글로 욕인하게 의욕만 풀리면 대충 물타지긴 할 테니까 일단 방송 렛츠 비긴 이 새끼들이 빨갱이 아니면 뭐야 이 개새끼들이 내가 리엔 그저 모든 게 음모야 병신들 모아놓고 아닌 말고야 이게 빨갱이라 좀 세상이니 똑바로 기억해 이 바보야 빨갱이 세상에 북한은 잘못 없게 방송국 알아들었지 의욕을 제기 북한을 위해 별의별 개소리도 다해 정권의 발바닥을 핥아 천안함까지 밟아없애 증거는 모른 척해 장병의 눈물 따위 무시해도 돼 반드시 해내야 돼 북한의 현재 붙여야 돼 이 모든 게 빨간 세상을 위해 용서하지 않겠어 이 족같은 빨갱이 쓰레기 개새끼들아